인도의 한 외과 의사가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머리에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의 다리에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기 때문이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외과 의사는 비젠드라 티아기라는 이름의 50세의 남성의 오른쪽 다리에 구멍을 뚫어 핀을 삽입했으며 이후 그는 잘못된 환자의 다리에다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엄마야, 어떡해요? 티아기 씨는 교통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SBS 측의 보도에 따르면 이 외과 의사는 비젠드라 티아기 씨와 다리가 골절된 유사한 이름의 비렌드라라는 환자와 헷갈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제대로 된 수술로 핀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했지만 병원 측은 이후 그를 해고했습니다. 지난주 티아기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이 불필요한 수술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